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군정이랑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하지라는 인물이 다음에는 한국에 와서 뭐냐면 국방경비대라는 걸 창설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냐면 1945년부터 48년 8월 15일까지는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미군정이 다스리니까 한국군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군대를 허용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북소련과 계약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국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도 이거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나라 치안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군대를 국방경비대라고 부른 거예요. 어? 국방경비대라고 부른 거예요. 경비대라는 건 뭐예요? 마치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예비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 군대라는 거를 뭐야? 자기들 부하기관, 소속기관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보면은 경찰이라는 건 뭐야? 이 새끼들은 전부가 친일파 새끼들이고 바로 그 독립군들을 다 때려잡든 그런 나쁜 놈들인데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경찰들은 한국의 국방경비대는 전부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을 친일파 새끼들, 경찰에서는 국방경비대를 전부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왜? 그 당시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국방경비대에 들어올 때 사상검증이라든가 무슨 신원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복잡하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이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의중이 뜨중이 빨리빨리 긁어모아서 급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군대가 뭐냐면은 향토연대라고 그 지역에서 모병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야말로 형성 중이었다고. 형성 중인 거지 고정된 어떠한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 이게 들락날락 했고, 그럴 거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박정희가 뭐 빨갱이로서 뭐 군대 그 세포 조직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말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아, 우리나라 군대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 그러면은 군대 안에는 빨갱이가 있어서는 좌파 사상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뭐 소련에는 군대가 없습니까? 사실 좌파 사상을 갖고 있다 해도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군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이 경찰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군이라는 건 뭐 1차적으로 외적에 대해서 우리 나라를 보호한다는 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뭐 이 국가를 보위하는 책임을 지는 거죠. 경찰이라는 건 뭐예요? 이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데 경찰이 나와 싸워요?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국내 치안. 대내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과 군대는 다른 거예요. 경찰이 외국 군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군대가 국내 치안 문제에 관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은 당장 뭐냐면은 이 경찰역까지 안 되니까 국내 치안 문제까지도 군대의 기능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군대를 그렇게